광역 급행철도인 GTX C 노선이 지난 25일 착공식과 함께 공사에 들어갔죠. 안양시도 사업 시행자와 협약을 체결하고 인덕원역 설치 공사에 들어갔는데요. 이에 맞춰 4호선 인덕원역도 통합 정거장으로 바꾸는 공사가 상반기에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GTX C 노선의 인덕원역이 결정된 건 지난 2021년 6월입니다. 2018년 국토부가 인덕원역을 뺀 이후 3년 만에 인덕원역이 다시 포함됐습니다. 여기에는 안양 시민의 힘이 컸습니다. 인덕원역이 빠지자 안양 시민들은 2020년 GTX-C 인덕원역 정차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결성하며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안양시도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며 대응했고 결국 인덕원역 설치를 이끌어냈습니다. 인덕원역 확정 이후 2년 7개월 만에 안양시는 사업 시행자인 GTX 주식회사와 역 설치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최대호 시장은 범시민 추진위원회와 안양시민의 힘이 있었기에 인덕원역 설치가 가능했다며 교통의 중심이 될 인덕원역의 탄생을 기대했습니다. 오늘 계기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일대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이 마련되지 않나. 월판선도 인덕원 동탄선도 지금 착공 작년에 들어가서 2027년에 개통을 하고 우리 GTX 시노선이 2028년 개통되면은 모든 일은 안양으로 통한다. 안양의 모든 것을 어디든지 다 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는 인덕원역 설치 사업에 1,208억 원을 투입하며 인덕원역 개통은 2028년 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GTX-C 주식회사는 지작물 철거가 끝나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도심지 공사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교통망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 관계자 전체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런 가운데 인덕원역 통합정거장 설치 공사가 상반기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 지하철 4호선이 다니는 인덕원역에는 월곶 판교선과 인덕원 동탄선, GTX-C가 연결됩니다. 국가철도공단은 4개 철도 노선을 쉽게 환승할 수 있도록 통합정거장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3, 4월쯤 설계가 마무리되면 일정에 맞춰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2027년 개통되는 월곶 판교선과 인덕원 동탄선에 GTX-C까지 연결되는 인덕원역. GTX-C가 연결되는 2028년이면 인덕원역은 4개 철도 노선이 연결되는 교통 중심지로 거듭나게 됩니다. PTV 뉴스 이창호입니다.